자, 오늘 객장에서는 시장 전망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네, 5인 모두 상승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상경 차장, 게임주 관심 높고요. 김민재 연구원, 건설주입니다. 아, 윤정식 부장, IT 장비주에 주목하고 있고요. 이성훈 과장, 경기 민감주 관심 높습니다. 이창환 연구원, 2차전지 관련주, 밸류에이션 부담이 완화됐다. 최근에 주가가 좀 떨어지면서 다시 저평가 매력이 부각이 됐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이 중에서 오늘 신한금융투자 강남센터 이상경 팀장과 모두투자그룹의 김민재 팀장 화상으로 연결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좋은 아침입니다. 먼저 이상경 팀장님, 오늘 시장 어떤 포인트에 주목하고 계시죠? 네, 전체적으로 시장에 대한 방향성은 외국인이 제시하는 현물 수급인 것 같고요. 그 안에서 기관들 매매 종목들 같은 경우가 계속해서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전일 미국 시장 특징적인 부분이 페이스북이 횡보하다가 신고가 영향으로 갔고요. 그리고 구글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옆으로 조금 기간 조정을 보이다가 신고가 부분으로 갔습니다. 이런 흐름들이 아마 국내 쪽에서도 이번 주 삼성전자 실적을 앞두고 이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좀 좋은 흐름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달러가 계속적으로 좀 빠지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들 최근에 이제 코스피 200 종목 중에서 바스켓으로 담아가고 있는 업종들이나 종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주가는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봐야 되는데, 약간은 계속해서 좀 좋은 흐름이 나오는 업종 그리고 종목들하고 그렇지 못한 종목들하고 좀 차별화되는 흐름이 좀 이어지는 시장 흐름인 것 같습니다. 네, 요즘에 보면은 시장이 장 후반에 좀 에너지가 약해질 때도 있잖아요. 네. 약간 전강후약을 걱정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어떨까요? 전반적으로 그 부분에 가장 큰 영향은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매매 거래량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약 후강이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전강 후약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시장에 대한 에너지라든지 기대감이 상대적으로 가상화폐 쪽 거래량 최근에 보시면 하루 거래량이 거의 10조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연초나 작년 12월에는 뭐 코스피, 코스닥 거래량 양시장 합해서 38조에서 한 42조까지 나왔는데, 최근에 양시장 합한 거래량이 20조 전후 정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앞선에 말씀드린 가상화폐 쪽에 대한 시장에 대한 거래량이 한 10조 정도라고 보면, 여전히 시장에 대한 맥이라든지 그리고 거래량을 주도하는 그리고 시장에 대한 어느 정도 어닝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뭐 상대적으로 일정 부분은 거래량이 수반돼 당연히 주가가 올라야 되는데, 뭐 아침에 살짝 미국 시장 영향 받고 올랐다가 그런 기대감이 조금 더 약화되는 계속적으로 흐름으로 가거든요. 근데 이제 말씀드린 대로 아마 미국 시장도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고, 국내 시장도 실적 시즌이 되면 뭐 1분기라는 특수한 과거의 뭐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 1분기는 상대적으로 여전히 기업들 실적이 굉장히 견조한 커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뭐 4월달 초중순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 조금 3월달하고 좀 다른 분위기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상경 팀장님. 네. 아, 김민재 팀장님이시군요. 김민재 팀장님.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자,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그렇다면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팀장님 오늘 상승을 예상을 하셨으니까 어떤 업종과 네. 종목에 주목을 하고 계시는지 들어볼게요. 네, 오늘 저는 뭐 대부분 뭐 반도체랑 뭐 2차전지를 많이 말씀을 하실 것 같아서 좀 새로운 분야인 건설업종을 가지고 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이 항상 국제적인 금융 위기라든지 이런 위기 이슈 뒤에는 이 사회 간접자본 투자를 위한 경기 부양을 일으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내년 대선이 다가오는 시점이고 보궐선거라든지 이런 시점에 맞춰서 그리고 민심을 잡기 위해서는 이 부동산 값을 잡아야 된다라고 모두가 알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지금 정부 정책에서도 이 부동산 값을 잡기 위해서 이 공급을 최대로 늘리겠다라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결국은 자, 네. 아, 계속 말씀해 주시죠. 아니, 잠시 네. 연결 상태가 고르지 않아서요. 끊을까 했는데 다시 고르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말씀 마저 드리면 이에 따라서 네, 뭐 건설업종이라든지 건자재 아니면 시멘트 쪽이 결국은 계속 실적에 따른 상승이 일어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최근에 뭐 이 서희건설이라든지 뭐 계룡건설이라든지 뭐 태영건설 같은 이런 종목들이 이미 많이 상승이 나오면서 즉 2차전지와 반도체에 묻히는 이 시점에서
건설주들은 견조하게 계속 상승이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ESOC 사회 간접자본 투자에 따른 그리고 뭐 대선에라든지 보궐선거에 따른 이 부동산 정책에 따른 호재로 이 건설업종들이 이제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중에서 탑픽으로 꼽는 종목이 있습니까? 네, 오늘 좀 관심 갖고 볼 만한 차트를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일성건설이라는 종목이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을 마치고 좀 강한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이미 조금 올라온 종목은 우원개발이라든지 이화공영이라는 종목들이 있는데 실제로 2008년도 금융위기 때 이 정부 이 대선 정책으로 이 다대강이라든지 이러한 건설적 이슈가 많이 나왔었는데요. 이러한 부분 때문에 이화공영도 역시 또 다른 집중 관점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고 지금 현재 견조하게 조정을 좀 잘 받고 있기 때문에 이화공영 같은 경우에도 조정 후에 이제 반등 시점 적극적인 매수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일성건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조정을 받고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성건설 같은 경우에 현재 시점에서 바로 매수를 했을 때 굉장히 좋은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우원개발 같은 경우에는 뭐 특수건설이라든지 우원개발 이런 종목들은 지금 이미 시세 분출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약간의 조정을 기다리고 있다가 그리고 이제 증시가 반등이 나오는 이 4월 시점에 맞춰서 실적과 함께 실적 기대감과 함께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오늘의 관심 종목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이 일성건설 아니면 우원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이화공영 이러한 세 종목들을 좀 눈여겨보시면 수익을 잘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상경 팀장님 게임주 관심 많으시잖아요. 네. 이 중에서 어떤 종목 특히 보고 계세요? 네, 대형 업종 중에서는 컴투스를 일단 최선호도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100년 전쟁이 4월 29일 날 정식적으로 서비스를 개시를 하고 현재는 베타 기간인데 뭐 누적 가입자가 500만 정도로 안정적인 누적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3월 달에 좀 올라온 부분이고 지금 쉬어가는 구간인데 아마 4월 29일 날 신작이 런칭이 된다라고 하면 서머너즈 이후에 이제 거기서 좋을 수 있는 아이템만 만든 게 100년 전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성공에 대한 랠리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좀 편안해 보이고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조이맥스입니다. 오늘부터 사명이 변경이 되죠. 이메이드 맥스로. 그래서 이메이드 게임 업종에서 중간 지주사 역할을 할 것 같은데 아마 뭐 중국 관련된 판호에 대한 미래 전쟁 포 기대감이라든지 그리고 사명 변경 이후에 아마 그 지주사 역할을 할 수 있는 M&A 쪽 관련된 진행 여부도 좀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명 변경한 첫날을 뭐 주가가 어느 정도의 퍼포먼스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이메이드 맥스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팀장님 지금 들고 계신 전화기 있잖아요. 굉장히 네. 오랜만에 봐요. 수화기요. 아마 모두 공감하실 겁니다. 요즘 친구들은 이렇게 하면 모른대요. 휴대폰 이렇게 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하려고... 잘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